네, 이상으로 발표와 이제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들었고요. 오늘 이제 각계각층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자유롭게 참석자 여러분 중이나 아니면 오늘 이제 발표하신 철현 교수님이나 토론해주신 분들도 서로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급진적으로 확대될 거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큰그 육종가라일수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흔히 이제 그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GM 작물입니다. 그 GM 작물 개발의 단계를 보게 되면은 그 유전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첫 번째 질문은 이호조 우리 심리관께 좀 여쭙고자 그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GM 작물을 개발했을 때 향후 그걸 특허 출원에 관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품종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질문은 우리 최근진 과장님께 그 여쭤보고자 하는 건데 아까 육종과 즉 브리더 이셉션을 말씀하셨는데 그 제도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도 쓰는 육종 재료들의 대부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 간의 또 기관끼리 이제 그 레터를 보내서 거기에 맞는 그 요구 사항을 제가 충족시켜 드리고 예를 들어서 논문에 그 어서로 같이 공동 어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육종 개발한 채 자원을 다시 재공유하거나 이렇게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다큐멘터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머티어리얼 트랜스퍼 어그리먼트를 하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학장하고 또는 저 개인의 이제 레터가 가는 거고 그쪽에서는 다큐멘터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자료들 중에서 육종이라는 과정은 많은 그 유전 자원들의 풀을 이용해 가지고 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서 품종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GM 작물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그 컨비네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 또는 아주 적은 유전자를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는 그 만약에 그런 GM 작물을 하나 제 손에 들어왔을 때에는 저는 단순히 교배만 하면은 F2에서 금방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일이야 이거는요. 대신 GM 작물 하나 가지고선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면적의 14배가 지금 작년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이슈화 될 텐데 만약에 브리더의 익셈션이 GM 작물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개발한 그 향후 밀이나 뭐 콩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2년이나 3년 후에 심겨지지 않을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는 것인지 GM 작물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최근진 과장님께서 좀 답해드리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GM 작물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제 주로 이제 품종 보호 제도가 제도 이름상 보시는 것처럼 품종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주로 품종 위주로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품종 위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보호해주는 그 자체도 이제 품종 그 자체지요. 이제 특허는 금방처럼 이제 GM 작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A 유전자를 가진 벼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특허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GM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품종 보호제도가 양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GM 작물을 하나 나는 뭐 A 유전자를 가진 품종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데 어디든지 다 넣어서 썼을 때 다른 품종 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어디든지 가져와서 내가 GM 그 유전자를 넣어서 그 작물을 어떤 품종 이렇게 했을 때 벼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밑에 뭐 그걸 넣은 무슨 품종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나의 모든 특허권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품종 그 보호 제도라는 것이 유명무실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품종 보호 제도에서는 그걸 방어하기 위한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최근진 박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본질적으로 유래된 품종이라든지 이렇게 그 특허했을 때 이제 그런 뭐 이용 발명이라든지 이런 개념 비슷하게 해서 이제 그것들이 그 품종 보호 제도에 도입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품종 보호권 자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제 양립하면 이것도 이용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이제 그 뭐 실험을 해서 육종을 하기 위해서 써버린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썼을 때 그게 이제 그 고기에 특허의 뭐 이용 발명 비슷하게 그걸 이용한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은 그 GM 작물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단도 물론 법원에서 나중에 물론 하게 되겠죠. 그 본질적으로 유래된 것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이제 최근진 박사님 말씀 좀 더 자세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이제 그 IMF 이후에 미국에서 미국이나 그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그 육종 회사들 것들을 다 이렇게 샀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품종이라든지 그런 보호권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품종에 관해서 내가 가진 GM 작물에 관한 그런 어떤 특별한 유전자 하나만 그게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저기 그 고기에 관한 그 인수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품종들에 대해서는 내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외국 기업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은 그 자기들이 이제 뭐 그 품종 보호권이든지 특허든지 무시하고 다 이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본질적으로 유래된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저기 유법의 협약에서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GM 작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 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새로 이제 법에 도입돼서 그렇게 그 서로 방어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제 특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이용 발명이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이제 GM 작물 같은 경우 이제 하면은 뭐 이게 또 품종 걸 이용하는 거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품종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품종 현재 상태로는 뭐 그 현재 상태는 이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특허에서는 하여튼간에 그렇게 출원을 하고 무슨 유전자를 가진 벼 품종 이렇게 막 일일이 품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벼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 유전자가 그 발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으면 무슨 벼라든지 또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뭐 단위 뭐 그 종의 표현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속으로도 할 수 있고 종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밑에 뭐 아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드릴까요? 네,
이효자 심리관님께서 이제 GM 작물의 특허법적 보호에 대해서 GM 작물은 이제 어떤 A의 유전자가 삽입된 벼 이런 식으로 특허 출원했을 경우 특허 보호가 가능하고 그것을 이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이용 발병에 저촉되기 때문에 예,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런 GM 작물을 품종 보호 제도에서 어떻게 보호가 되고 또 그 본질적으로 유래된 품종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지 최근진 과장님께서 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그 앞에 이제 이호조 심리관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GM 작물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품종을 육성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진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그 진을 이제 익스프레션 시켜서 이제 새로운 품종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보는 건데. 그랬을 경우 이제 통상은 이 진에 대한 특허를 받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프로덕트인 품종은 이제 품종 보호 출원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특허 출원을 할 때 진을 출원할 때 그 프로덕트가 이 보호 범위에다가 명세에 넣어 가지고 출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허락 없이 이제 무슨 실험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진을 넣어 가지고 어떤 이제 품종을 만들었 쓸 경우 그 이제 그걸 실제로 품종화 시킬 때는 이제 원래 특허 권리자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 이제 허락을 안 받고 사용을 하면 당연히 침해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특허권자가 허락을 안 해주면 이걸 실시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를 서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자기 지인 갖고 있어도 쓸모가 이제 누군가 써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종에서 그 진을 넣어가지고 익스프레션 시켜가지고 품종화 시켜서 이용하면서 이용해주고 자기는 거기에 일정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이제 라이선스를 서로 이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은 그러면 이제 GM 품종을 육성했을 경우 이제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품종 받는 것은 되게 품종 보호 요건만 만족하면 GM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육종 방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품종 보호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 건 아니고 예,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GM 품종이라 하더라도 품종 보호 요건만 만족하면 품종 보호는 받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GM 품종을 육성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육종 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어떨 것이냐는 얘기죠. 통상 이제 GM 품종을 GM 품종 자체도 사실은 다른 품종의 원래 원 품종의 이제 어떤 그 통상 예를 장미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장미의 이제 꽃 색깔이 빨간 색깔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품종이 빨간 색깔인데 그 빨간 색깔에다가 전체적인 건 다 좋은데 이 색깔의 변화만 조금 이루어주면 굉장히 상업적으로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파란색 예를 들면 파란색 유전자 파란색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파란 색깔을 꽃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했어요. 나머지 특성은 이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만 약간 바뀌었죠. 하나의 특성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목적은 그 색깔을 바뀌기 위한 유전자를 집어넣고 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색깔이 바뀐 것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종자산업법에서 그렇고 이제 육법협약 91협약에서 이제 도입된 개념이 기본유리 품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Essentially Derived Variet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 경우는 원품종의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즉 원래 품종을 이용해서 지금 유전자를 새로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을 경우는 원품종의 허락이 없으면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GMO 자체도 이제 품종 보호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품종 보호 요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설정이 되지만은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원품종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ependent variety라는 용어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품종 육성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만든 GM 품종을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GM 품종으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시 이제 그걸 이용해서 품종을 만들었을 때 그게 허락이 되냐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의 판단 기준은 기본유래 품종의 정의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품종 새로운 품종이
기본 유류 품종의 해당 정의에 해당이 되면은 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기본 유류 품종의 정의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자유롭게 자기 품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 유류 품종의 정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타겟진을 또는 타겟 어떤 걸 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그 품종이 내가 원하는 그 특정 진만이 바뀌었을 경우는 기본 유류 품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자연 교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어떤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지인을 이용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발현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유류 품종이 실시를 함에 있어서 허락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게 기본 유류 죄송합니다. 그 새로 육성한 품종이 원품종 권리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 마느냐는 판단은 그게 기본 유류 품종이냐 아니냐의 판단의 기준이 달려있는 것이지 그게 지인품종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아니다는 거죠. 네, 과장님 근데 기본 유류 품종에 해당을 하더라도 서혁규 교수님처럼 그 브리더스 익셈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이용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지만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용을 하더라도 원품종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래 품종과는. 근데 원래 품종과 달라야 되는데 얼마만큼 다를 것이냐 하는 기준에 있어서 기본 유류 품종이라는 정의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 진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품종 권리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바로 이제 기본 유류 품종이라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유롭게 쓸 수 있기는 했지만은 이런 경우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유류 품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브리더스 익셈션에 해당하는 줄 알고 GM 작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기본 유류 품종에 해당이 되면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본 유류 품종이 이제 그러니까 육종 이게 이용하는 것과 기본 유류 품종이냐의 판단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육종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제 자기 이용할 때 이 품종이 최종적으로 기본 유류 품종에 해당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자기는 알아요. 육종은 알아요. 왜냐? 원래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품종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특정 특성에 한나만 차이가 난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기본 유류 품종에 해당이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기가 마음대로 실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그걸 판단을 안 할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죠. 법원에 가서 이제 권리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한 두 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김성환 변리사입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 교수님,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아니고 제 코멘트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 특정 기능을 갖고 있는 유전자를 발명하고 또 그것을 특정 식물체에 집어넣었을 때 그 유전자 자체를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고 그 식물체도 특허를 받을 수가 있는데 특허를 받을 때는 식물 신품종 같은 보호법 같은 경우는 그 품종 자체를 보호를 받지만은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발명 사상을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어떤 식물체. 식물체는 보통 지금 특허법상 허용해주고 있는 게 지너스까지 종에 관련되는 실험을 했으면은 그 종이 속하는 지너스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몇몇 종을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셨으면은 그 종이 속하는 지너스까지 다 청구 범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훨씬 더 범위도 넓고 더 강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특허 받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최 박사님 저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특허법도 그렇고 UPOV 하에서의 식물 신품종 보호법도 그렇지만 전부 이제 국내외 그러니까 조에 가입한 나라는 나라의 국민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진입 장벽을 이렇게 막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법 같은 경우에도 그 미생물 기탁제도 같은 경우에도 국내 들어올 때 세관에서 굉장히 처음에는 많이 막았었습니다. 그게 뭐 미생물이니까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통관을 안 시켜주고 몇 달을 하고 그래서 출원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종자법 하에서 식물신분증보호법은 외국인이 출원을 할 때에도 종자나 종묘를 묘목을 국내에 반드시 들여와야 됩니다. 그런데 종자인 경우에는 보통 뭐 소독을 좀 잘 하고 하면은 검역법상 별로 무리 없이 들어오는데 흙이 달린 그 묘목인 경우에는 아예 못 들어오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관을 하는데 뭐 몇 년이 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장벽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역법상 특정 어떤 연구자가 그러니까 그 관리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정 지역에서 그걸 잘 관리하면서 그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지된 품목들이라도. 그렇다면은 재배 시험을 하고 있는 논의 중에서 조금 돈을 좀 더 받더라도 우리가 수입이 좀 금지되어 있고 좀 관리하기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묘목들도 그 돈을 좀 더 받더라도 특별 관리를 하면서 시험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보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앞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과장님 짧게 1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답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원 받았는데 시료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특히 이제 뭐 사과라든가 이런 묘목들이 들어와야지 시험을 실시로 하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절차가 있는데 묘목 자체가 들어오기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게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식물 건역 방역법상의 문제죠. 식물 방역법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흙이 묻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들어올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또 금지 품목이 있어요. 어느 나라의 특정 품목은 작물은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 저기 방역법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품목들이 못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굉장히 출원해놓고 치료가 못 들어오니까 시험을 실시를 못하고 결국은 등록을 못하는 이런 상황도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식물방역법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은 답을 못 찾고 있다 하는 점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점이 많기도 한데요. 오늘 네. 발표자이신 이찰룡 교수님께서 이후 또 외부 강의가 있으셔서 오늘은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육종과 권리와 농부의 권리 균형 및 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작은 미니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